가수 김희철이 개그맨 최근의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학교폭력 등의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희철은 개그맨 최근의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술을 마시며 각종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요. 특히 김희철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한 땡땡은 땡땡땡땡 그렇게 살지 마라, 다 머리에 총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걸 땡땡 삼지 마라 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뻑큐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리기도 했었죠. 또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하며 특정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하며 이 땡땡땡들이 라며 욕설을 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다소 수위가 높았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김희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늘 사진과 함께 단문에 사과문을 올렸죠. 김희철은 제 생각에 옳고 그름을 떠나 거친 욕설과 저속한 표현들을 남발하고 내로남불 모습을 보여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면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욕한 건 아무리 돌이켜봐도 전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소신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작성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21일 푸른나무재단은 연예인 김희철이 지난 16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죠.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에 피해로 외아들을 잃은 김종기 씨가 1995년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희철은 푸른나무 재단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간다라며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청소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티철, 형님 승승장구하십시오. 그냥 논란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기부까지 하다니 대단하다, 그저 빚밖에 안 보인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한편 김희철 학폭 옹호 못하겠다면서 학폭 유튜버 하늘 결혼식에서 사회는 왜 본 거임? 이라며 김희철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